네, 안녕하세요. 저는 끓는 물의 개구리 믹스테이프 발매하고 그다음에 현재 EP 아날로그 TV를 준비하고 있는 현준입니다. 집안에 누웠던 할머니 늘 혼자 저녁에 나트로 신엄마한테 물었어. 누나한테 들은 얘긴데 아빠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러거다 믿지마. 머리 넘겨주면서 안심시켰더만 오른팔에 서른 둘 지나가자 엄마는 딱 그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믿었지. 늘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했던 훌쩍거리는 소리 쓰레기 봉지에 늘 가득했던 소주병들 사이에 익숙하지 않은 약봉지.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현준님 뭐 간략한 그런 정보 정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힙합을 언제부터 처음 시작하셨는지. 제대로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하는데 그때는 제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못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집 나와서 이제 음악을 한 거는 전역하고 21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끓는 물의 개구리라는 믹스테이프를 이제 한 4개월 정도 전에 내셨습니다. 네네. 이제 그 끓는 물의 개구리를 공개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뭐 어떤 거 하고 지내셨는지. 아, 내고 나서요? 내고 나서는 계속 앨범 작업, 그다음 가사 작업 계속 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일했고요. 돈 벌고 작업하고 돈 벌고 작업하고. 믹스테이프 공개 이후에 네. 이제 반응이나 이런 거는 혹시 현준님이 내기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는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낼 때 기대는 안 했어요. 내가 뭐 아 이 정도는 좀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아 됐다라고 마음 먹은 첫 번째 작업물이고 그걸 딱히 기대하진 않았어요. 반응은 본인이 느끼기에 괜찮? 네,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주변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좋다고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최근에 공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믹스테이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끓는 물의 개구리라는 네. 이제 제목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이유로 그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끓는 물이라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 사람들이 뜨겁게 생각하고 있는 혹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냄비근성 냄비근성 얘기하는 그 끌어가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맞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개구리, 거기에 익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믹스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그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자면은 한 문장? 한 문장 아니더라도 좀 간단하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책에서나 TV에서나 그다음에 본인이 믿고 있는 게 확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꾸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줘 라고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확신을 가지고 너가 정답일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조금씩 식네 이제 조금씩 식어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다 전부 가네 조금씩 식네 이제 조금씩 식어 많이 미지근해져. 일단은 해열제는 시간이 약이다 근데 그게 해열제일지도 라는 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너가 아 그래 시간 지나면은 내가 돌아봤던 것도 포기했던 것도 해결이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약간 좀 나이가 들고
약간 좀 자기가 약간 좀 뜨거웠던 20대 혹은 10대를 약간 좀 그때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이제 식어가는구나, 내가 좀 식어가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게 저의 제가 뜨겁다고 생각했던 혹은 10대 뭐 학창시절 그리고 군대 때까지 제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 포기하는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내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내가 뜨겁진 않구나, 내가 좀 이제 식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이제 좀 식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헤어질지도. 45도는 미지근한 온도에 사람들이 미지근한 말들 있잖아요. 노가다판 사람들이 하는 말, 젊었을 때 뭐 그런 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들에 너가 익어가고 있구나, 아주 익네 이거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45도는 미지근한 온도를 얘기했고, 그 미지근한 온도가 즉 미지근한 말이고 그 온도에 너가 익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앨범을 혹시나 아직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앨범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하는지, 그게 있다면 일단 신경 쓰는 부분이 좀 많은데, 물론 그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잘 모르죠. 근데 일단은 저는 스토리에 맞게 썼고, 그 다음에 아트웍이나 그 다음에 앨범 제목, 그게 왜 앨범 제목인지, 그리고 왜 앨범 타이틀이 그건지, 그리고 왜 이런 가사를 썼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음악에 이런 아우트로에 이런 인트로에 혹은 하나 스킷 하나까지도 좀, 전 앨범이란 혹은 믹스테이프나 이런 걸 냈을 때 사람들이 12트랙 뭐 13트랙 이렇게 내면 솔직히 말해 몇 곡 안 듣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싫어서 한 곡 한 곡, 누구나 그렇겠지만 좀 전체 트랙을 재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무너지는 게 아무렇지 않고. 일단 향후 예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올해는 일단은 3월달 안으로 EP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좀 늦출 수 있지만 일단 목표는 그거고, 그 다음에 EP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규앨범을 구상, 그리고 준비, 그 다음에 트랙 순서, 나열, 뭐 주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EP가 나온 다음에 공연을 물론 하겠지만 공연하면서도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어떤 아티스트나 어떤 사람이 좋은 앨범, 저한테 옛날에는 뭐 당연한 말이지, 좋은 앨범, 가수로서 좋은 앨범, 좋은 앨범. 근데 저한테는 더 이상 당연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가야 되는, 그리고 또 안고 가야 되는 강박 같은 거라서 이제는 좀 좋은 앨범, 그게 약간 좀 쉬운 말이지만 저한테는 좀 좋은 앨범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못난 저를 인터뷰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느꼈는데, 또 오늘 되게 최근에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는데 좀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제 음악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 나올 EP 그리고 또 정규 앨범, 그 다음에 또 나올 음악들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 피드백 받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감상평 같은 거라도, 그리고 이제 공연도 이제 있을 거니까요. 네, 많이 놀러 와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스텐서에서 모자를 협찬해 줬는데요. 이거 공유를 해주시면은 일단 저가 한 개 갖고, 공유해 주시면은 나머지 세 개 모자를, 공해주시는 분께 나머지 3개 모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